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꼭 큰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의 이름을 드높여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그렇게 많으냐 적으냐, 높으냐 낮으냐는 식으로 수직적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시각을 보다 폭넓게 가진다면 우리 주변에 알토란 같은 성공을 이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모두가 각기 다른 이유로 아주 다양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내달리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그 와중에도 실패한 인생이 예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실패한 인생이 예정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타고난 운명 때문에 그런 걸까요? 팔자소관입니까? 하여간 여러분들과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실패한 인생이 예정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그게 말처럼 되겠냐? 말처럼 쉽게 되겠냐고 미리 결과를 단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것을 비아냥거리죠. 자기 인생은 자신의 것이니 뭐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 자식들에게 똑같은 말을 되뇌인다면 자식들을 바보로 만들기 딱 좋습니다. 야야야, 네 말처럼 될 수 있다면 야 세상 사람 다 됐겠다. 하여튼 개나 소나 좋은 곳은 알아가지고 주제도 모르고 그냥 다 한대요.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이런 말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또 한다고 해도 마음속엔 언제나 실패할 때를 담아두기 때문에 전력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까 말까 한 것이 세상 일인데 엉거주춤,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설렁설렁하고 실패하면 그 수습을 할 생각만 하니 될 일도 안 됩니다. 실패한 인생에 예정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자꾸만 뒤로 미루기만 한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시작을 못하니 실패한 것이고 시작을 한다 해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고심하면서 만든 계획들과 다르게 전개되는 상황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계획과 안 맞아 돌아가니 준비가 덜 됐구나 생각하고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할 순 없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했다는 것은 자신만의 생각일 뿐이죠. 어디 세상이 그렇게 마음같이 돌아가나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잔잔한 호수에서 우아하게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휘몰아치는 강줄기를 헤쳐나가는 래프팅을 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이 갖춰져 있다면 일단 시작을 하고 진행해 가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대처해서 나가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저도 새롭게 계획한 일이 있음에도 바쁘다는 핑계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변명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반성하게 되네요. 하지만 곧 시작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실패한 인생에 예정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마지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얕본다. 야, 그거에서 얼마나 벌겠냐? 아이, 그래. 평생 그 짓이나 하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건 조언도 평가도 아니고 그냥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째, 잘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가 자기 수준에서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할 거라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작은 것이라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발판으로 다른 기회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새로운 지평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하찮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을 우습게 알면 큰코 다치게 됩니다. 아니, 너 예전에는 나보다도 훨씬 못했잖아.
예전에 뒤처져 있었다고 그 사람이 평생 나보다 못할 거라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사람은 성장,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 예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만 초라해질 뿐이거든요. 저에게도 가끔 평생 유튜브나 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죠. 아휴, 부디 평생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아침을 맞이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아직 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 새해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응원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결과를 단언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얕보지 말고 그러는 대신 실천하며 묵묵히 밀어붙이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